먼저 기본 툴바에 명령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명령어 CUI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. 툴바 항목의 하위에서 원하는 툴바를 찾아 확장합니다. 좌측 하단의 명령 리스트에서 추가할 명령을 찾습니다. 명령을 선택한 후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. 마지막으로 적용 및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. 명령이 정상적으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새로운 툴바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. 명령어 CUI를 입력하여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. 툴바 항목을 우클릭하여 새로운 툴바 선택 후 원하는 이름을 지정합니다. 좌측 하단의 명령 리스트에서 추가할 명령을 찾습니다. 명령을 선택한 후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. 필요에 따라 분류기를 삽입하여 구분합니다. 적용 및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. 작성한 툴바가 바로 보이지 않으면 우측 상단의 모양 툴바에서 체크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작성한 툴바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사용하시면 됩니다.